제가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이겠죠. 예. 아니 근데 자진 사퇴 이야기를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오늘 그 징계위원회를 지금 오늘 진행하게 됐는데요. 아무튼 그 퇴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뭐 가급적 빠른 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7억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진복 정무수석이 뭐 공천이나 최고의 행보와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밝히겠습니다. 충실하게 소명을 하고 또 충실하게 소명을 하는 것이 지금 제 입장입니다. 오늘 결론을 내린 게 아니죠?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더 밝혀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서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할 경우에 그 양형 사유에 반영이 되는 건지? 그건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저희가 뭐 예상할 수가 없어서 그 제가 답변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뭐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겁니다. 근데 자진 사퇴 이야기를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한 이야기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자진 사퇴 입장이었다면 여기 윤리에 오기 전에 밝혔을 것입니다.